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3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물건을 뭐 만져보고 경험했을 때 이 제품이 어떤지 바로 즉각 구매를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도 온라인상에서 이 제품들을 이제 경험하고 고객들도 그런 것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쇼핑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서울 교육 독자 여러분, 저는 로로잼의 김하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 회사는 AR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AR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패션 쪽,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제품들을 구매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 기반으로 제품들을 이렇게 보고 구매를 하곤 했는데 AR 컨텐츠라는 어떤 제3의 형태,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컨텐츠로 구매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뭐 당연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많이 좋아진 거는 거의 한 10년? 12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모바일이 막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전자상거래들도 모바일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 지금의 청소년들이 사회인이 되는 시점에는 AR이 보편적으로 쓰는 어떤 이제 기술? 될 거라고 저는 이제 AR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패션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고 캐릭터를 AR로 만들어서 서사를 구성하는 것도 어떤 AR 서비스의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백과사전 같은 뭐 컨텐츠들을 AR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AR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서비스화 한다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또 더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기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공부를 하면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쉽지 않고 어렵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전시를 간다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들을 하는 게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초등학교 때 내내 꿈이 디자이너였어가지고 저 스스로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. 제가 20살이 되던 해는 첫 번째 창업을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제품들을 직접 제가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한 2년 넘게 이제 학교랑 병행하면서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양한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. 돼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고 싶은 거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이제 디자인이나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,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제가 직접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업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의 경우에도 이제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뭐 문제점, 이러한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패션 제품들을 가상 피팅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. 그래서 사실 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 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고 싶다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서울교육 구독자 여러분, 미래의 주인공은 당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미래가 굉장히 그려지고 또 기대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모두 다 함께 지금 좀 힘든 시기지만 파이팅 합시다. 파이팅!